이 부장한테 문자 한 통만 치겠습니다. 저랑 교대하기로 했는데 말도 없이 와서. 혹시 회장님이 물어보면 내 핑계대. 내가 그런 거라고. 거 맞나. 모가지 내가 잘릴게. 사장님이나 내 핑계 대세요. 사람이 말이요, 내 속 감추고 있을 때가 제일 힘든겨. 한 잔 더 따라와. 예. 왜 그리야? 아, 저녁을 안 먹어서 가끔 떨립니다. 네, 여기 국수 하나만 줘요. 멸치 말고 차돌박이로. 지사방, 자네 마음 다 알아. 금화랑 대화도 안 될 거고, 결혼도 좋아 죽고 못 살아서 한 것도 아니고, 내 딸이지만 부족한 게 많지. 나이도 많고. 그러니 자네 마음이 붕 뜬 것 같고, 그럴 수 있어. 남자로서 이해샤. 죄송합니다, 장인어른. 다 제 잘못입니다.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. 다 제가 그런 겁니다. 금화가 죄 있다는 말은 아니고. 예? 죄는 아니지만 부족한 게 많다 이거지. 밖에서 힘들어도 집에서 대화라도 되면 덜 힘든데 마음에 담아놓고 있을래니 많이 힘들겠다. 내가 그 마음 알겠다 이 소리요. 장례식이다, 본가에 간다, 거짓말하면서 혼자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거 알고 있어. 철 감시하는 거 말고 회사에 어려운 일 있는 건 아니지? 아, 아닙니다. 없습니다. 뭐든 나한테라도 털어. 혼자 꿍꿍대지 말고.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는 게... 방금이었잖아요. 속상한 건 나한테 털라고. 고맙습니다, 장인어른. 정말 고맙습니다. 말씀만으로도 힘이 납니다. 장인어른, 닭발 드실래요? 이 집 닭발이 끝내줘요. 여기 닭발 하나 주세요. 좀 덜 맵게 해주세요. 저희 장인어른께서 매운 거 못 드시거든요. 장인어른, 제가 캠핑카 깨끗하게 닦아놓겠습니다. 바퀴 밑까지 싹싹 닦아놓을게요. 아니 뭐 바퀴 밑에 거 정은 안 닦아도 되고. 나야, 문 좀 열어봐. 대봉이 오빠야. 어, 형! 앉아. 아유, 뭐 먹을래? 아, 저녁 늦게 먹었어. 왜? 무슨 일 있어? 가버렸더라. 누가? 미장원. 임대문이 써붙여놓고 전화도 안 받아. 차라리 잘 됐어, 형. 형수가 안테나 세웠는데 되겠어? 어차피 여자들은 본게임보다 썸 좋아해. 선수는 여기까지. 난 있지. 뭐든 갑자기 딱 끊으면 금단현상 와.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. 이 마음속에 풍선 하나가 빵 터진 것 같다. 밖에서 그만 놀란 뜻이야. 대근아, 밖에서 놀던 사람은 있잖아.
고가 풍선 하나 터졌다고 집에 안 들어가. 다른 풍선 불지. 야, 내가 말해놓고도 병원이다. 그래서 한 번도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사람은 없대잖아. 난 바람 아니야. 알지도 못하고. 진심이 아니니 바람이라는 거야. 지나가는. 지나가든 머무르든 그건 모르겠고, 나 조대봉이 살아있다는 확인 같은 거라고나 할까? 솔직히 여자가 막 좋다기보다 그 놀이가 재밌는 것 같아. 그런 동안 세상만사 잊어버리니까. 근데 넌 바람은 안 피더라? 은별이 엄마한테 당해보니 지옥이야. 이름도 지옥이네. 은별이한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고. 그 짓만 하면 안 되겠다 결심했어. 얘 가만 보니 내가 딱 아버지야. 엄마 힘들게 하는 거 보고 아버지 미워하면서 컸는데 아버지한테 덤비다가 얻어 터진 적도 많고. 어쩔 수 없이 나도 똑같은 피가 흐르나 봐. 형, 난 있지 무조건 형 편이고 형이 행복하면 좋지만 은강이 은산이한테만은 상처 안 주면 좋겠어. 우리가 그대로 당한 자식 입장이잖아.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둘 다 쌓인 게 많은 것 같은데 이제라도 은강이 은산이 좀만 생각해서 오빠 오빠 하는 아줌마들 다 끊어. 내가 회장인데 끊어질라나 모르겠다. 또 끊고 살아질라는지. 그것까지 끊으면 뭔 재미로 사냐. 내 인생은 고등학교 때 끝났다. 우리 집 편편히 뒷바라지 해줄 뭐나 있냐? 때거리도 없는데. 어떻게 어떻게 야구 장학생으로 고등학교까진 갔는데. 사진 봤어요. 큰어머니가 지역신문에 난 거 오려놓은 거. 그때 사진 보면 진짜 멋지. 여학생들 몸살 났을 거야. 걔네들 몸살 난 건 관심 없고. 이제 대학도 가겠구나. 꿈에 부풀었는데. 어깨 부상 때문에 그만뒀다며. 내 팔자지. 우리나라 가장 중에 자기 꿈대로 사는 사람 몇이나 되겠냐. 다들 플랜 B로 살지. 최선책이 아니고 자선책으로. 그때 사고 난 거 형수 때문이라던데. 맞아? 진짜로 형수 때문에 난 사고였어? 이제 와서 따져서 뭐하냐. 그야말로 개소리지. 요것만 마시고 가자. 겁쟁이. 처음부터 겁쟁인 줄은 알았지만 이럴 줄은. 할머랑 장인어른이 정색하고 얘기 좀 하자시는데 온통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. 들켰으면 어쩌려고 그랬어요? 정말 혼자 책임지려고 그랬어요? 당연하지. 난 나이도 많고 남잔데. 그 말 왜 이렇게 심쿵하지? 별게 다 심쿵하다. 나 병 걸렸나 봐. 사장님이 하는 건 뭐든 다 좋아. 아, 못 참겠다. 이러지 마. 회사야. 누가 보면 안. 사장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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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16시 압축 있고요. 오늘 코드는 다 땄어요. 잘 됐네요. 당진에서 협력업체 전체 회의 있다고 전화 왔어요. 날짜 달라는데요. 알았어요. 내가 이따 연락할게. 이 부장님! 어젯밤 전화 줘서 정말 고마웠어요. 느닷없이 회장님이 전화 오셔서 느낌이 이상해서 연락드렸어요. 친구들 모임 갔다가 그냥 부랴부랴 왔네요. 사장님, 전 사장님이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제 마음이요. 아. 어제 드시고 남은 닭갈비에 고구마랑 깻잎 넣고 볶으니까 맛있어요. 드셔보세요.
난 제주도 많다. 식당만 해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어. 네. 오늘 들고 온 가방 우리 받았 거지? 네, 받아가 줬어요. 받아가 준 가방이 한두 개니? 옷도 숱하게 얻어 입었잖아. 옛날부터 우리 집 와서 살다시피 하고. 언젠가 등록금도 대준 거 기억하니?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? 잊으면 사람 아니지. 우리 받아. 내 딸이지만 참 마음이 좋아. 지 입던 옷도 그 자리에서 벗어주고. 너라면 끔찍하게 생각한다. 친자매 이상으로. 그건 알지? 네. 나 챙겨주는 것도 바다한테 돈 받고 하는 거잖아.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. 저 알바 시간 돼서 가볼게요. 교사나 됐으면 좋았을걸.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진 못했지. 머리 쓰는 거 보면 머리는 안 나빠 보이는데 노력이 부족한가? 그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알바나 댕기니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. 우리 바다랑 친구라고 동급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. 넌 보지 말어. 가봐라. 늦겠다. 안녕하세요, 사모님. 언니가 걸레 사오라고 해서 잠깐 들렀어요. 우리 집은 너 없이 못 산다니까. 네가 우리 집 며느리면 얼마나 좋아. 아니, 미풍 엄마는 얼마나 바쁘길래 코빼기도 안 비친다니. 나한테 구리반지 하나도 안 해주면서. 네가 얘기 좀 해. 바다 많이 바쁠 거예요. 전시회 준비도 하고 엄마도 와 계셔서. 엄마가 와 있어? 걔네 엄마가 집에 와 있단 말이지? 확실해? 이런 엄마! 엄마! 비켜. 엄마! 엄마! 바다야, 큰일 났어. 뭐? 차라리 잘 됐어. 터질 게 터진 것 뿐이야. 이번엔 연구 안 해. 경찰 부를까? 경찰? 엄마! 엄마 놀라시면 안 되잖아. 엄마!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면 돼. 경찰은 좀... 일단 바로 갈 테니까 엄마 좀 부탁해. 절대 열어주지 말고 가만히 있어, 엄마. 지금 가고 있어. 은급스러운 거 봐! 안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찍성이도 없네? 은강아, 너 번호 알지? 열어. 네? 아, 열라니까! 약속한 거 까드셨어요? 엄마 살살해 살살. 환자시잖아. 정말 죄송합니다. 죄송한 줄은 알아요? 여기에 내 아들 집이에요. 제가 잠깐 다니러 온 거라. 다니러 온 거 좋아해. 아주 눌러 살려고 온 거 모를까 봐? 3년 전에 약속해놓고 은큼스럽게 내 아들 집에 숨어있어요? 이게 말이 돼요? 어떻게 생각해요?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당장 나가겠습니다. 진정하시고 우리 미풍 엄마한테 화내지 말아주세요. 다 제 탓입니다. 물 좀 드시면서. 엄마 가자. 할 말은 해야지. 가 얼른. 옳게도 없는데. 사람을 속여도 유분수지.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거짓말. 결혼부터 사기잖아. 난 세상에서 사기치는 사람이 제일 싫어. 우리 친정아빠도 사기당해서 그 길로 화병 나서 돌아가셨잖아.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아빠. 마침 오네. 엄마,
얼른 사과드려, 얼른. 사과드릴 거 없어. 내가 뭘 잘못했는데. 죄송하지만 오늘은 그만 가주세요. 가주세요? 잘못한 게 없어? 없습니다. 제 부모 제가 모시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? 더구나 아프신 엄마 외면하는 게 자식된 도리입니까? 이건 어머니가 관여하실 일이 아닙니다. 얘 말하는 거 좀 봐. 저도 지금까지 할 만큼 다 했습니다. 결혼 초부터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했고 이제는 더는 그렇게 안 살 겁니다. 아픈 제 엄마 모시는 걸 왜 시어머니한테 허락받아야 되는지 이해 못하겠습니다. 아니, 이해하기 싫습니다. 하지 말어. 얼른 잘못했다고 말씀드려.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. 옳게 그만해. 어른 앞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니. 솔직히 일 이렇게 만든 건 옳게잖아. 엄마 가자. 내가 왜 가? 여기 내 아들 집인데. 저도 같이 사는 저희 집입니다. 뭐? 네가 여기 지분이 어디 있어? 이거 네 시아버지가 결혼할 때 해준 집이잖아. 어머니, 제가 내일 찾아뵐 테니 오늘은 그만 가주세요. 못 간다. 왜? 네가 뭔데 가라 말아야? 네 엄마 가기 전엔 나 한 발짝도 안 갈 거다. 저희 엄마 상황 안 좋으세요. 가주세요 제발. 아님 경찰 부를 겁니다. 뭐? 경찰? 불러봐라 어디. 아들 집에 온 시어머니도 경찰이 잡아간다대? 해봐 어디. 이런 못된. 감사합니다. 가세요. 야, 고차원, 내가 네 마누라한테 이런 꼴까지 당해야 되니? 입 달려서 말을 해봐. 네 마누라가 엄마를 이런 취급하는데 넌 가만 보고 있을 거야? 경찰까지 불렀어. 이게 말이 되니? 누나, 엄마 모시고 가. 경찰부터 보내. 수고가 많으십니다.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저희도 그러고 싶지만 신고받은 거라 상황 정리되는 걸 봐야 철수할 수가 있어서요. 엄마 일단 가요. 누나 얼른 가. 엄마 이건 아니지. 살다 별거 다 본다 야. 아이고 부네. 네 아버지 살아있는데도 이러는데 나 혼자 살아서 못할 뻔했다. 야! 너 두고 보자! 자, 가세요. 엄마 한숨 주무시고 나면 괜찮을 거야. 잠깐만, 나 청심환 좀 사다 줘. 꼭 경찰까지 불러야만 했어? 내 엄마야, 미풍이 할머니고